안녕하세요. 175페이지 할 차례죠. 맞아요. 175페이지 휴폐업. 휴폐업 맞죠? 예, 175페이지 휴폐업 신고입니다. 179페이지 서식을 보시면 먼저 휴업 신고. 예? 225예요? 225. 225. 아, 죄송합니다. 225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계약은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서는 225페이지 맨 밑에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 보존해야 되는 게 3년 보존이 있고 5년 보존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 그 다음에 5년 보존하는 게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이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예습을 미리 하면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5년 보존.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행정 처분 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은 5년 보존입니다. 5년. 그래서 3년 보존, 5년 보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226페이지 2번에 계약서 작성 의무의 내용인데, 1번 작성 주체 시기인데, 작성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 완성, 계약 성립 시에 계약서 작성합니다. 2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법정 서식 없다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양가로 3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저는 뭐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당물 계급 인권조 화약. 말이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암기됩니다. 9개. 당사자 인적사항 1번, 2번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8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밖의 약정 내용, 이 9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당물, 개그, 인권조, 화약, 9개 같이 시작. 자꾸 말해보면 암기됩니다. 양가로 4번 227페이지 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됩니다. 이중계약서 적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나 서명 및 날인은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자필로 성명을 적고 도장 찍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전속 중개 계약서나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양가로 6번 계약서 쌍방 교부하고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전부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쌍방 교부하고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거기 227페이지 맨 밑에 표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게 핵심 정리. 3년 보존, 5년 보존, 예, 쌍방 교부, 일반 교부 이런 거 법정 세식 있는지 없는지 중요합니다. 쌍방 교부하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쌍방 교부하는 거. 그리고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 서식 없는 거는 거래 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28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소속 개업 공개사는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제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의 위반 행위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개사는 양가로 2번에 모두 다 자격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계약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25회 기출문제. 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 여기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 기재사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왜 여기 기재하냐면은 그 취지가 옛날에는 기재 안 했거든요. 기재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서 현금 영수증은 교부해야 되죠. 10만 원 이상 받으면.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이라고요. 세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를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는 취지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안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표준계약서를 표준서식을 작성해야 된다.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권장상을 따르지 않아도 되죠. 현재는 권장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책임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해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고 단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중, 이중 등록 계속 나오니까 시험에 이게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 직업, 이중 직업을 겸업이라고 하죠. 겸업.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고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요 세 개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즉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은 거 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5번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은 229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의 두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 보정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239, 40, 41, 241페이지까지 다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241페이지까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인데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은 첫 번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고의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경미한 과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15조 2항에는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고 민법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는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험금으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해준다. 자,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러 갈 때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손해가 이제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누가 하느냐면은 보증기관, 즉 보험회사에서 바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15라는 숫자, 오늘 내드린 맨 마지막 문제에도 15일이라는 숫자 있습니다. 올해 신설 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 중요합니다. 오늘 내드린 맨 마지막 문제. 올해 신설 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일이라는 숫자도 4번 정도 나옵니다. 15일 주택거래 신고도 15일입니다. 여기도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옛날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 처리 기간은 그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15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직접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인데 그 민원 처리 기간 내가 지금 현재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증 설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여야 합니다.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야 된다. 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면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화재보험하고는 달리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면 구상권 행사 원칙적으로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구상권 행사에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보험회사에 돈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그 왜 가입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왜 구상권을 행사하냐면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도 배상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2년 안에 자살하면 보험금 안 주죠. 고의로 죽으면. 근데 우리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도 손해금 배상금을 줘요. 그래서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만 써주면 1억 받을 수 있다고요.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제 약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제 약관에.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공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위조된 개업공인회사가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위조된 통장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어요. 그럼 은행에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보고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계약금 입금시켰는데 남은 물건 팔아먹고 계약금 다 찾아가지고 갔다고 딴 사람이. 그래도 대부분 판례는 개업공인회사가 과실, 경미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공제금에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러나 공제회사에서 공제협회 공제에서는 개업공인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경미한 과실이다. 통장 위조된 것까지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은행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통장인 걸로 믿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거지만 어쨌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금 중도금 줄 때는 현실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요. 잔금 치를 때는 보통 통장으로 입금 안 시키고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 왜냐하면 잔금을 통장에 입금시키면 만약 수표 뭐 매득 되는 걸 수표로 보통 입금시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수표로 입금시키면 찾지도 못하잖아요. 당일날. 또 수표 한 장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죠. 잔금 치를 때는 항상 돈을 쪼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처음에 돈을 반으로 잘라야 되나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궁금했는데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현금을 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뭐 관리비 정산도 하고 뭐 중개보수도 주고 이것저것 중개업 서비스 보면 돈 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주는 게 중개보수거든요. 돈 모자란데 없다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해요. 그 처음에는 흥분하고 다음에 준다 하니까 흥분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싸워봐야 어차피 돈 없다는 사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럼 다음에 주세요 하니까 거의 다 주긴 주더라고요. 다음에 떼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음에 준다고 하면 매일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전화 한번 하면 아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래 곧 드릴게요 그래 놓고 또 안 줘. 그럼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한 번 전화하고 이러면 그 입금 시켜주더라고. 매일 전화하고 그럼 싸워가지고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싸움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보정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 최소한. 그게 뭘 해야 되냐면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은 근데 이 세 개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공탁해야 한다. 이런 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다 X입니다. 세계 아무나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에는. 그래서 제가 좀 며칠 전에 등록을 했는데 좀 웃기더라고. 원래 등록 통지서는 서면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서면 통지도 안 하고 전화하니까 7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하니까 잠깐 잊어먹었네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원래 서면으로 문서로 통지해야 되거든요.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지서에 보니까 아예 공탁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 두 개만 적혀있어요. 이 두 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하고 와서 등록증 받아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등록증을 또 이것도 안 했는데 보정설정도 안 했는데 등록증 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등록증 교부하는 때에는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확인 안 하고 줍니까 등록증 이러니까 이게 보정설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지금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공무원이.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보정설정 이거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하니까 등록증 내주더라고. 가져가서 보정설정 하라고. 이론적으로는 등록증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정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인회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즉 동일하다는 말은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세 개 다 선택해도 되고 이 중에 한 개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정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첫 번째 법인인 경우는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중개인은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이 말은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이렇게 특례가 있고 다른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과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특례가 없으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2억 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거든요. 그대로 2억 원 이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가 처음은 반드시 등록은 해야 됩니다. 처음에 보정설정할 때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최소한 등록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 또는 업무개시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냥 등록증을 내주는 등록관 정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리 못하죠. 등록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정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첨부해야 됩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첨부해야 되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세 가지 첨부해야 되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이건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입니다. 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했는데 이 보험기간이 1년짜리부터 지금 5년짜리까지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보험회사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1년짜리 상품부터 5년짜리까지 있는데 전부 다 1년짜리 가입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5년짜리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1년짜리가 지금 협회 공제가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가입할 때는 25만원이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 19만5천원인가? 한 19만원인가 좀 내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협회 서울 보증보험이 11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되다 보니까 아마 내린 것 같아요. 좀 내렸더라고요. 보험료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지 얼만지? 보험료는 똑같은 보험이라도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험료는. 이거는 보험금이죠. 타는 돈이죠. 보험료는 내는 돈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보험료는 보험금만 알면 된다고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이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죠. 텔레비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보험금, 보험료 다 틀리게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보험 사기는 보험료 타내려고 사기쳤다. 보험료 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보험금 타내려고 그런 거죠. 그 뭐 자동차 보험 이게 막 보험 사기 많다고 나오더라고. 최근에 뉴스 보면 그걸 보험료라고 말하더라고. 보험금이죠 그는. 자,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예를 들면 5년 보험료면 그럼 50, 100만원이어야 되는데 한 90만원 더 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래 가입하면 그렇겠죠. 그래도 오래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모든 그 업종은 개업하고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최고 높아요. 망한다면 1년 안에 망한다고 꼭 망한다면 1년만 버티면 성공한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사업이든 보험회사도 1년만 다니면서 영업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만약에 망해가지고 폐업해버리면 남은 4년은 이게 해약안급금이 나와버려요. 그럼 돈이 얼마 안 나온다고. 굳이 그래서 5년짜리 가입하지 마시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1년짜리 가입했다가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협회 공제로 가입하고 이건 해약하면 미경가 보험료 돌려줍니다. 그럼 새로 먼저 가입하고 보정설정 신고하고 원칙은 종전권 해지해야 됩니다. 새로 가입하고 보정설정 신고를 원칙은 해야 되는데 보증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기관이 팩스를 다 보내더라고요. 등록관청에. 그래서 신고는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원칙은 보정설정 신고를 해야 되고 예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른 보정으로 변경을 하려면 일단 보험기간이 끝나야 만료되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죠. 만기 끝나기 전에도 자동차 보험도 우리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기 전에
책임보험 다른 거 먼저 가입하고 그거 해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면 이거 해약 한급 나오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작년에 25일 시험에 만료일 다음 만료되고 나서 15일 안에 가입하면 된다. X입니다. 만기 끝나면 만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하루 전까지인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지나야 되죠? 왜냐면 자동차 보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버리면 가입해놓고 사고 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고 내놓고 가입할 수도 있죠. 헷갈리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12시간인가 지나야 될 거예요. 아마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정확하게 몇 시간 지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 다음날까지 하면 X입니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 설명해야 되냐면은 몇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찾으면 자꾸 또 책 찾으니까 239페이지 있나요? 지금 말하는 게 찾으려고 하니까 239페이지 5번에 있네요. 5번에 굳이 자꾸 책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책 안 찾아도 돼요. 5번에 보니까 세 가지 설명해야 되죠. 세 가지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보장금액 설명해야 되고 5번에 보장금액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공탁기관만 그 소재지 설명하면 됩니다. 공탁기관은 대전지방법원에 공탁을 해놓았다 뭐 이런 걸 천안지원에 공탁해놨다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서산지원에 공탁했다 이걸 그 소재지 거기 가야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보험이나 공제는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부산에 가든 제주도에 가든 다 돈 탈 수 있거든요. 삼성생명 제주도에서 가입했던 서울에서 가입했던 대전에서 봉금 탈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어디가 어느 지역에서 했다 이 말할 필요 없어요. 소재지. 근데 공탁은 말해야 돼요. 그 법원이 58개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원에 가야 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뭐 협회 대전서 가입했다 서울서 가입했다 부산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공탁은 근데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해놨다 이걸 알려줘야 거기 가야 돈 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장기간 시험에는 출제됐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게 중요해. 보장금액 즉 보장금액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보험금 타는 돈은 설명해야 된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의 90%가 계약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으면 계약자는 여자, 피보험자는 남자, 수익자도 여자,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90%래요. 그래서 1년에 보험금 때문에 죽어나가는 남자가 한 11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나중에 사건이 밝혀진 게 근데 남자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여자 죽였다는 거는 뉴스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자필로 서명 안 하고 이러면 보험금 못 타게 돼 있는데 죽고 없는 사람이 자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죠. 뭐 자필로 했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은 다 줍니다. 보험금 안 주면 금융감독원에 제소함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거의 다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 옛날에는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감독원 하나가 통합됐죠. 거기다가 제소하면 이 민원 제기하면 보험회사에 쓰려고 제발 그 민원만 취하해주면 보험금 주도록 노력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하는 것도 안 주더라고. 취하하니까 다시 민원 제기하니까 죽이더라고요. 죽이는 피보험자가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 상식적으로 보험계약자 3살짜리가 교육보험에 있어서 3살짜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살짜리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보험자는 만 1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방할 수 있어야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살짜리가 피보험자가 되면 3살짜리 하나 죽이버리고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피보험자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보험에는 애가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피보험자예요. 아버지 죽어야 많이 나와요. 애 죽으면 돈 낸 것만 나와요. 지금 교육보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교육보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보생명이 부자 됐잖아요. 그 상속세만 천억 넘게 냈어요. 이거 교육보험 때문에 완전히 손해죠. 그때 교육보험 제가 들어갈 교육보험 가입할 때는 50만 원 나왔어. 대학 가면 50만 원. 그때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니까 지금 50만 원 해가지고 한 학기 용돈도 안 되죠. 그 18년, 20년 지나가지고 본금 받는데 한 달에 뭐 한 달인가 한 학기인가 하여튼 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 수익률로 따지면 교육보험은 손해죠. 수익률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죽으려면 교육보험 들어야 되겠죠. 아버지 죽으면 많이 나오니까. 그 보험, 이기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을 수익률을 따지고 넣으면 안 되죠. 보장, 그 보장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도 하고 이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5번에 있습니다. 5번 239페이지 5번 설명도 하고 이게 교부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책에 있는 거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안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41페이지 위반 8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반시 제재.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가입은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보증가입 안 한 사람은 없겠죠. 그 제가 등록증을 미리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가입하러 가서도 등록증 미리 내주고 또 보험하러 가입하러 가니까 보험증권도 바로 꺼내주더라고요. 공제증서도 돈 줄게 하니까 돈 필요 없대. 은행 가서 내래. 은행 가서 내가 안 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으니까 안 내면 하루 안에 안 내면 이게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더라고요. 전산상 그 돈도 안 받고 그냥 보험증권 주더라고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돈 다 그 자리에서 받고 이랬는데 돈도 안 받고 가 농협에 가 내라 하더라고 공제. 그래서 내고 나니까 바로 또 문자 왔더라고요. 뭐 전산이 다 돼 있나 봐요. 보험 공제료 납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처음부터 가입 안 하면은 아마 가입 안 하면 또 취소되고 그러면 등록관청 연락하면 등록증 또 다시 가져오라고 연락 올 거예요. 아마 원래는 등록증 내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가입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근데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지만 1년 만기 끝나고 재가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잊어먹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귀찮으니까 막 보험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안 해봤거든요. 1년 지나서 안 하니까 한 3개월이나 안 해도 옛날에는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만기가 끝났는데도. 그 저도 모르고 있고 그래 한 3개월 지났어요. 그 폐업하려고 하니까 보험 가입하라더라고. 폐업하려고 하니까 폐업하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거 가입해야 돼. 가입하고 3개월 거 빼고 나머지 해약 환급금 돌려주더라고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의무적으로 가입 안 하겠다니까 안 하면 그러면 등록 취소된다더라고. 취소하든지 말든지 난 폐업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무조건 의무적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가입해야만 폐업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해놓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 안 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42페이지 25회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대충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죠. 1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시기가 등록하고 나서 해야 된다 했죠.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되지 등록 안 된 상태에서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가입할 수가 없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것만 가지고. 그 1번 틀렸죠.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한다고요.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입니다.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2억 원 이상 해야 된다 했죠. 안 해도 된다 해서 2번 틀렸고. 3번 공제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15일 이내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돼? 만료되면은 여기 만료일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 보면 만료일 하루 전까지 오히려 해야 된다 했죠. 우리는 만료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죠? 보증가입은 하고 설명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저거 뭘 설명해야 돼? 의뢰인한테 제가 손해 입히면 이걸 주니까 보통 말 안 하고 줘요. 주니까 의뢰인이 묻더라고. 이게 뭔데요? 묻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1억까지는 손해배상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말하면 원래는 말하면서 교부해야 돼요. 근데 뭐 말했는지 아닌지는 입증 못하니까 문서가 중요하니까.
다 지금은 이거 교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교부 안 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다 하죠. 안 하면 뭐 처벌 받으니까 계약서 확인 설명서 보정 설정 증명서로 요 세 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교부 잘. 실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4번이 답이고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권계산은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며칠 이내? 어디 갔지? 15일. 15일 여기 15일. 15일 여기도 있고 15일 같은 말이에요. 15일이라는 숫자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내드린 15번 문제 15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5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된 사항. 실거래가 신고된 사항. 오늘 15번 마지막 문제 있죠. 15일 그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까지 없었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15번 문제 15 숫자가 이렇게 지금 기출문제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뭐 30일 60일 1월 2월 지금 숫자 다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5년 3년 이런 게 15일 어떻게 나 이 숫자가 지금 여기 30일도 나왔고 또 그 위에 3번에 15일도 나왔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숫자는 암기하면 뭐 금방 답 맞추고. 그래서 2차는 시험장에 가보면 30분 이상 시험 남습니다. 30분 남았다고 하면 시험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나 두 명 남아있어요. 다 나가버리고. 이건 아무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기해야 돼. 암기 못하면 못 풀고 그냥 뭐 아무리 생각한다고 15일이 14일이 되냐고요. 그거는 무조건 생각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 숫자는. 그 1차는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차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요. 실제 제가 시험을 열 몇 번 봤으니까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1차는 거의 뭐 시간 될 때까지 앉아 있는데 2차는 한 30분 남았다고 하면 다 나가고 없다고요. 그 나갈 때 시험지까지 나가요? 몸까지 나가요? 웃기더라고. 시험지는 또 몸까지 나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럼 나갔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면 또 와서 시험지까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네? 뭐하러 나가냐고요? 그 모르게 나가서 막 이빨가루 나가는 것 같아. 밖에 나가가지고 그 막 뭐가 틀리니 많은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또 시끄럽다고 제일 멀리 가라 하면 운동장에 가 있다가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30분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나가긴 나가야 돼. 만약에 다 끝냈으면. 그러니까 천천히 2차는 천천히 해요. 시간 많이 남아요. 진짜로 2차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봐야 돼. 모의고사 이번에 봤죠? 모의고사를 봐야 시간 안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뭐 점수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1등 했는지 모르지만 1등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통계를 보면 처음에 1등한 사람이 마라톤 42.19km 뛰는데 한 100m 1등한 사람 처음에 1등한 사람이 마라톤 끝에 1등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 한번 보시라고. 초반에 최고 앞서간 사람이 마지막에 1등하는 거 봤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10월달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지 지금 1등 해버리면 하산하게 돼요.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생각하고 보통 그랬다가 나중에 10월달에 왔다가 이제 산에 저도 맨날 다니지만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다리 풀려가지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라고. 정상은 12월, 10월 달에 올라가야 된다고. 지금 40점 이상 혹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 17.5점 정도 7문제 정도 맞추는 게 적절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아니라고요. 그 정도 나온 사람이 최고 좋아요. 저도 공법을 옛날에 만점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한 달 전까지 7문제 맞췄어요. 공법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듣긴 듣고 책은 봤는데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루에 40문제씩 풀었어요. 하루에 풀었나 일주일에 풀었나 한 10개 정도 풀었어요. 한 400문제 정도. 똑같잖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100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미리 지금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계룡산 그 계룡산에 한번 가보세요. 올라가서 계룡산이 기가 세다던데 전국적으로 보면 계룡산 계룡이 뭐예요? 개자가 닭개자 용룡자죠. 그 계룡산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닭벼슬처럼 막 이렇게 봉우리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계룡 정상에는 군부대 있으면 못 가던데 계룡산 가보니까. 계족산은 가봤어요. 계족산은 맨발로 가는 것도 있던데. 안 가봤어요. 산에는 대전 아닌가? 대전에 있죠. 아니 우리는 저는 대학원에서 그 모임할 때 산에 가서 많이 했어요. 계족산 이런데 계족산도 있더라고. 대전산은 거의 다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맨발로 그러대. 맨발로 계족산은 계족족이 발족자산에 그게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24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 신고서가 있는데 그 첨부 서류가 보정보험 정서 사본, 공제 정서 사본 또는 공탁 정서 사본 이 셋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되는데 실제 등록 관청에서는 공탁 정서 사본 이건 아예 적어 놓지도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공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보험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공제료는 19만 원 정도 하고 서울 보정보험 보험료는 11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서울보정보험 가입 안 하고 협회 공제 가입했어요. 비싸도 해마다. 왜냐하면 그 협회 회원이 자기 회를 보호 안 해주면 누가 하겠냐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협회 회원 가입하면 회원도 옛날에 저는 자동적으로 이번에 해보니까 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처음으로 개업한 사람은 50만 원 내라 하더라고 회비를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병 가입해야 돼. 안 하면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단속 나가면 협회에서 알려주거든요. 지회 이런 데서 뭐 단속 나간다 도망가라 문 닫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말 하면 도망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없어도 가야 되더라고. 저는 옛날에 안 가고 버텼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고 하면 일단 가가지고 문 닫고 전화는 밖에서 받고 가는 게 좋아요. 그 9시 뉴스 보면은 뭐 판교 단속한다 보면 전부 다 문 잠겨 있죠. 어떻게 알고 그냥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단속하러 갑니다. 연락 다 한다고. 술집 단속할 때 지금 뭐 퇴폐 없어 단속 말 안 하고 가면 그 전부 다 적발되겠죠. 미리 다 전화하고 간다고. 지금 단속하러 간다. 그러면 협회 가입 안 되는 사람은 모르고 앉아서 혼자 영업하다가 혼자만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입해야 돼 협회도. 자, 보정설정 신고 이거는 원칙은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했죠. 보증기관이 보정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44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245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입니다. 양가로 1번 예치 권고 1번 개업 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시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옛날에는 중도금까지만 포함되고 잔금은 포함 안 됐었어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법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잔금도 포함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어요.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 즉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영의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럼 246페이지 예치할 때 양가로 2번 예치 명의자 7명이 있습니다. 7명.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예치 기관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예치 기한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 당의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지금 계략적으로만 읽어봤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잔금도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치 권고 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권고 제도입니까? 예치 안 해도 됩니다. 예치하라고 권고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관계는 돈 주고 등기 서류화 돈하고 서로 바꾸는 게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 아닙니다. 동시이행이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동시이행을 해야 되지 왜 예치합니까? 동시이행 해야지 예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동시행이 아니고 선이행이기 때문에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동시행이라고 보고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제가 건의해가지고 이거
바꿨어요.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위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관행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류하고 돈하고 바꾸고 있죠. 그럼 이게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누가 불리해요? 매수인이 불리해요.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먼저 준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바로 돈을 안 주고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여기다가 맡겨놓는다고.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유사.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의 에스크로우 제도가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됐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표준 목차의 에스크로우 제도가 빠졌죠. 시험에 안 들어가잖아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에 출제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에스크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권한보험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업공개사가 다 책임지잖아요. 거래의 안전에 대해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권한보험 회사가 다 책임집니다. 만약에 권리하자가 있으면 권한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중개보수가 4%에서 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0.9%고 양쪽 다 받으면 1.8%이죠. 그 미국 같은 데는 4% 정도 되는데 매도인만 내더라고요. 미국은 관행이. 거의 매도인만 내요. 매수인을 안 내고. 그러니까 4% 내도 권한보험료가 한 0.4%. 우리나라 중개보수만큼 돼요. 권한보험료가.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는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권리하자 있고 뭐 문제 생기면 전부 권한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개업공개사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돼요. 뭐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권한보험회사에서 권한분석을 한다고요. 권리분석하고 권한분석하고는 조금 다르죠. 권리분석은 현재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게 권리분석이고요. 권한분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원인까지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르는지 과거까지 다 분석하는 게 권한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 권한보험회사들은 데이터가 100년 이상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권리관계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그래서 이제 매수인에게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금, 공신 이렇게 뭐 암기하던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7명입니다. 이 7명인데 이 중에서 3명은 왜 제가 우리 책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지금 7번이. 그 다른 이유는 이 3개가 똑같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3개는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똑같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고요.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했으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는 거죠? 매수 임차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이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치할 수가 없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또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면 그렇게 돈 추가로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분만 나쁘게 해놨어요. 개업공개사는 사기꾼이니까 못 믿으니까 또 보험 들어야 된다. 기분만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자, 그러면 반환보증서. 미리 계약금 등을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인도 또 계약금 등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회사 보험증권 끊으려면 보험료 내야 되겠죠? 이때 보험료도 매수임차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위험보험료도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지금 돈 바로 안 주고 예치하는 거죠? 그 현업에서는 지금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현업에서 저는 그런 거는 있어 봤어요. 이제 그 임차인 들으려고 전세 들으려고 하는데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요. 전세금 다 합하고 융자 다 합하니까 거의 시세나 비슷해요. 집값 떨어져 버리면 깡통주택 돼가지고 깡통전세 돼가지고 전세금 다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소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럼 내가 보험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금 떼이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게 있어요. 그 보험료 자기가 내주겠다 이러더라고 집주인이. 근데 임차인이 똑똑하고 그런 걸 이해하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도 돼요. 보험회사에서 내주니까 만약에 주인이 못 내주면. 그 대신에 보험회사에서는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건 안 받아주겠죠. 너무 위험하고 근저당이 설정 많이 돼 있고 그러면 아예 보험 수령 자체를 거부해요.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한다고요. 보험을 받아준다고 하면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내주니까 만약에 주인이 안 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더라도 만약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국민은행 지점장 명의로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시골로 발령내가지고 사택은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그 집은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아파트 얻어주더라도 계속 자르려고 어디 뭐 완전 구석으로만 돌리면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 너 이번에 그만 안 두면 저 울릉도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만둬서 그거는 뭐 그만두라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 회사는 그렇게 지나다가도 그냥 뭐 대기 발령 나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밥 먹으면 같은 인간이라고 보고 같이 잘릴까봐 진짜 잔인해요 회사는. 저도 대기 발령도 받아봤는데 직위 해제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책상만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말도 안 걸고 혼자서 밥 먹을 때도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다가 한 달 월급은 줄 테니까 빨리 그만두라. 그만두면 안 나와도 월급은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둘 수밖에 없죠.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때 옛날에 금융기관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반 이상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암기해야 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에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된다. 금융기관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다 된다. 이게 옛날에는 금융기관이라고 돼 있다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한국은행 빼고는 전부 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지금 뭐 옛날에 상호신용금고 이런 것도 지금은 뭐라고 하지? 무슨 은행이라 하던데 지금 사고 난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은행 그 무슨 은행이라고 하지? 상호저축은행 이런 걸 무슨 은행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다 이름을 에? 무슨 은행? 저축은행. 예, 저축은행. 그게 옛날에 뭐 상호신용금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248페이지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자, 그 248페이지 문제 보니까 예치명의자 7명. 요 7명 아닌 거 물었잖아요, 지금. 답은 3번 법원이죠, 법원. 법원이 예치명의자라는 말은 없잖아요, 7명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예치명의자 7명 암기해야 되겠죠? 예치기관 3명 암기해야 되고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49페이지 금지행위부터 하겠습니다.